펜션 하나만 보고 떠난 여행 2탄 거제편. 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꿀팁을 드리는 허니블링입니다. 오늘은 거제 뷰맛집 펜션 두 곳과 맛집 그리고 관광지 소개해드릴 거예요. 놓치면 후회할 꿀팁 허니블링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그럼 거제 여행도 바로 시작해볼게요. 거제에 도착했습니다. 지금 바로 점심 먹으려고 하고요. 여기는 어디죠? 제발탈국수 김밥 본점 도착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 이거 너무 궁금해. 손의 맛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. 비린내 없어요, 이거. 이번에는 깽쪽김밥. 비주얼은 쪽김밥이 더 예쁜데 깽쪽김밥이 훨씬 맛있어. 매콤해. 이 비빔국수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. 대박. 엄청 새콤달콤하네. 드디어 여기 메인 대마의 칼국수를 먹어보겠습니다. 국물 그 후추 향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되게 시원해. 난 사실 대마 칼국수랑 대마 깻김밥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지금 사이드 메뉴인 꼬막 비빔국수랑 대마 깽초김밥이 훨씬 맛있어. 여기는 강추. 맛있어. 짠! 거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생각 속의 집이라는 곳인데 진짜 예뻐요. 되게 큰 풀창의 창 앞에 여기 월풀 스파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코너뷰로 예약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제가 있는 방은 자스민 방이고요. 여기가 제일 예쁘다 보니까 예약을 하시려면 빨리 예약을 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여기 내부가 뭐뭐 있냐면 먼저 엄청 큰 침대, TV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면 책상 엄청 큰 거 있어요. 안녕하세요. 거의 집주인 같아요. 아, 태연이 집에 오신 거 같아요. 그리고 대박인 건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바베큐장이 있어요. 그래서 이따가는 저희가 바베큐도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. 화장실은 사실 엄청 평범해요. 그냥 샤워 부스랑 이렇게 그냥 변기, 냉장고, 전자레인지, 가위와 집게, 칼칼, 도마. 그냥 바베큐 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네. 와인잔 있어. 우리 와인 대박. 먹어. 우리 이따 와인 먹으면 되겠다. 밥솥, 커피 포트, 수저. 네. 정수기가 있어서 편의점이 좀 멀어도 물을 시원하게 벌컥벌컥 드시죠. 그럼 저희는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. 안녕. 거제 맛집도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는 302호. 민트빵. 따라다란따. 뭐야, 왜 이렇게 넓어? 완전 오션뷰 바베큐네. 너무 행복하겠다. 언니 뭐? 와 대박. 가도 가도 끝이 없는. 여기서 이렇게 찍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. 너무 깔끔하잖아. 그리고 방이. 오 이거 바람 부는 것도 너무 예뻐. 거제 노을입니다. 이뻐. 거제 대박. 지금 진짜 노을 너무 예쁜데 여기서 바베큐를 해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장을 보고 오겠습니다. 렛츠고! 고! 여기 거제 웹포점 하나로마트는 6시 반에 닫습니다. 일단 뭐부터 준비할까? 이 소고기 구울 때는 네. 고기를 쫙 까셔가지고 네. 두부를 따다 놓으면 익으면 연기가 막 나요. 첫 고기.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입에서 녹네? 나 지금 먹방 뜯어보는 줄 알았어. 귀여워. 미쳤는데요?
이렇게 부드러? 너무 잘 골랐어. 생활사도 거기서 있긴 했어. 안녕하세요. 거제 여행 지금 매미성에 도착했습니다. 근데 여기는 인스타에서 많이 본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실제로 왔는데 더 예쁜 것 같아요. 약간 좋네. 보라카이 비치처럼 되게 맑아 보여. 일단 첫 번째 포토스팟에 도착했습니다. 여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 언니? 최고야. 저 프레임에서 찍은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. 맞아, 저 프레임이 진짜 딱 포토스팟. 카페가 되게 많아요. 바람의 핫도그. 저희는 크림치즈 스페셜이랑 마일드 리프 아메리카노 주문했어요. 내부도 되게 예쁘다. 맛있어. 이건 엄청 매워요. 진짜 매워. 지금 제 외도 가려고 유람선 알아보고 있어요. 근데 저희는 승선 시간이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되게 유람선이 많더라고요. 시간도 다양해요. 외도 환경을 위해서 관광 시간도 1시간 반 제한이 있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거제 숙소 도착했습니다. 어제도 제가 엄청 예쁜 펜션을 보여드렸잖아요. 근데 오늘은 더 대박이에요. 사실 여기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모험을 시도를 했던 곳인데 또 어제랑 같은 펜션을 보여드리기보다는 한 군데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했는데 진짜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여기는 디스커버리라는 풀빌라인데요. 짠! 이거 봐요. 와, 진심 풀창. 스타일러를 한번 써볼게요. 나는 진짜 제일 사고 싶었던 게 스타일러거든. 근데 여기에 있다니. 내가 돈 말고 사줄게. 얼만큼 벌며 사줄 거야? 스타일링을 해보도록 할게요. 와, 진짜 너무 좋다. 유람선 생각보다 크다. 이제 외도로 가려고 합니다. 유람선은 온라인에서 예약하는 게 더 저렴하고 입장료도 따로 지불해야 됩니다. 아, 좌석이 진짜 많네. 우리 타자마자 바로 출발합니다. 아, 그리고 신분증 꼭 챙겨오셔야 돼요. 외도까지 가려면 한 3, 4시간 정도는 빼셔야 되거든요, 일정에서. 근데 여기는 거제 왔으면 꼭 와야지. 아, 그러면 외도에서 만나요. 안녕. 도착! 감사합니다.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. 맞아요. 날씨 안 좋은데도 근데 사진은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. 아침에 비빔수를 맞아. 아침에 한 통을 다 비웠는데요. 비빔수랑 비주얼이 똑같아요. 우유를 싹 넣어. 맛있어. 근데 약간 비빔수 맛나. 1시간 반 자유시간을 주시고 이제 선착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, 어땠어요? 그 천국의 계단 너무 예쁘더라고요. 맞아, 천국의 계단 진짜 너무 예쁘던데? 저희는 보타닉 가든을 가봤었잖아요. 저는 사실 캐나다 갔을 때도 큰 감흥이 없었거든요. 어땠어요?
역시 통해. 아 그래서 여기도 왔었을 때 딱 보고서는 그냥 그렇게 별 느낌은 없었어요. 우리가 약간 보타닉 가든의 성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인가? 약간 그럴 정도로 여기가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려서 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의 메리트는 못 느꼈고 근데 저기도 이쁘네. 여긴 약간 산토리니 같은데? 산토리니도 가보셨잖아요. 아, 네. 여기 어때요? 산토리니 느낌 나나요? 아니에요? 날씨 좋으면 날씨. 네, 안 나는 걸로. 근데 여기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 저는 거제 추천합니다. 잘 놀다 갑니다. 안녕. 오늘 무슨 요리를? 콩 계란말이를 해드릴게요. 와, 콩 계란말이. 두 개 만드는데 8분 걸렸는데? 여기가 대박인 게 이 불판도 쓸 수 있고 이 불판도 쓸 수 있어요. 오, 엄청 잘 익는다. 보통 수술하면 엄청 잘 안 익는다. 오, 벌써 이만큼 익었어! 지금 근데 뭔가 비주얼 너무 이뻐. 우와, 미쳤어? 킬바사 소세지.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. 지금은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. 조식이 조금 오래 걸려요.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.